캣타비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 김태주 역을 맡은 이하나야. 하나야. 응. 우리 드라마 좀 소개해 줄래? 인사는 같이 해 주셨네. 아, 컨텐츠는 잘 나오는데. 캣타비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 나는 3남매가 용감하게에서 김태주 역을 맡은 이하나야. 안녕. 이상준 역할을 맡은 임주환이야. 하나야, 우리 드라마 좀 소개해 줄래? 그래. 우리 3남매가 용감하게는 K의 정렬을 대표하는 김태주, 그리고 K의 장남을 대표하는 이상준의 정말 다른 두 가족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매력이 넘치는 드라마야. 공부 열심히 했구나. 주하나, 응? 상준이에 대해서 소개해줄게. 상준이는 드라마 속의 K 장남이지. 그래서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장남들이 겪을 수 있는 힘듦, 또 그 힘듦 속에 밝은 부분이 있는데 또 웃으면서 가족들이랑 지내는 그런 캐릭터지. 약간 츤데레. 그렇지, 약간 츤데레. 어. 나한테는 뭐든. 나는 엄청 스윗하잖아. 아, 그렇지, 엄청 스윗하지. 가족들한테 할 때는 츤데레. 또 밖에 나가서 할 때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약간 상반되는 그런 역할이야. 하나, 태주도 한번 소개해줘. 그럴까? 내가 맡은 김태주 역은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는 친구야. 자신의 꿈보다는 그 엄마가 첫째에 거는 그 기대를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면도 속 깊은 면이 있는 친구야. 상준이의 매력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일단 돈이 많아. 집이 넓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색했어. 나는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 어릴 때부터 그런 집에서 살았을 것 같아.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리고 키가 크고. 나 아무리 높은 힐을 신어도 정말 크더라고. 부모님한테 감사드리고 있지. 잘생겼어. 잘생긴 건 두 말할 것도 없지. 잘했어. 태주의 매력 세 가지를 더 말한다면? 믿음직스럽고 예쁘고 그리고 저기 태주는 속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감내할 줄 아는 속 깊음과 약간의 허당미도 있는 허당미. 그런 매력이 있어. 상준이에게 태주란 첫사랑. 굉장히 박력 있다. 그럼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야. 태주에게 상준이란 세 글자로 말 잘해라. 내 짝꿍. 아, 내 짝꿍. 상준이에게 가족이란 김태주. 정말? 그럼 내가 사랑한 여자랑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 전혀 기대치 못한. 지금 떠올랐어. 그럼 태주에게 3남매란? 애틋함. 상준이는 이번에 연기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어? 특별하게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배우일 때의 상준을 많이 고민했거든. 배우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 실제 상황에선 이럴 텐데. 왜냐면 너무 생소한 직업이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아니 시청자분들이 아니지. 캣터뷰들. 연기하면서도 재밌었구나. 그래서 재밌었어.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건 나의 잘못된 표현 때문에 모든 배우들을 비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겨. 되게 생각도 깊네. 지금 떠올랐어. 그럼 연기하면서 특별히 뭐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태주와 달리 막내로 자랐거든. 그래서 태주의 대사 하나, 행동 하나가 정말 첫째다운 그런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첫째들이 가진 특징,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어. 오, 잘 나온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배우 임주환이 3남매가 용감하게에서 제일 좋아하는 씬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찍었던 씬인데 내 대사가 너무 좋아서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버텼다. 그런데 나는 살아남고 있다.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런 대사인데 지금 나랑 거의 비슷한 나도 정말? 데뷔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칭찬처럼 들렸고 그 대사가.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였어. 진짜 빠져들어서 하는 대사인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무 이상할 수도 있어. 아 그런가? 빠져들었는데 저거밖에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 그 대사가 좋았다고. 3남매가 용감하게 해서 제일 좋아하는 씬은? 나는 행복 아버지 씬들을 가장 좋아해. 이름처럼 정말 행복한 분이시거든? 특히 행복 아버지랑 상준이 너랑 편지로 대화하는 씬이. 나는 그 씬에서 정말 따뜻함을 느꼈어. 맞아. 편지로 속마음을 전한다는 건 참 아날로그의 그 아날로그 감성에 대한 정이 있는 거지. 3남매가 용감하게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가 있다면? 우리 연출 감독님이 분위기 메이커. 맞아.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걸까? 신인 배우들한테 긴장하지 않게 농담도 던져주시고. 조금 지칠만 하면 또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예쁘다고 또 알지. 맞아. 너무 힘이 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좋은 메뉴를 추천해 준다면?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카레라고 말. 카레. 나는 대본을 볼 때 정말 카레를 몇 번을 먹었는지 몰라. 즉석 카레로? 아니, 사실 엄마가 해주시는 카레로 먹었어. 그래? 그럼 이걸 드라마를 보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들 썰어야 되고 카레. 생각보다 쉽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주말 저녁 삼남매가 용감하기를 보면서 먹으면 좋을 메뉴를 추천해 본다면?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 앉아 맥주 한잔 하시죠. 와. 그러면서 드라마 보면서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맞아 우리도 저랬는데 하면서 한번 웃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카레에 맥주가 기가 막히잖아. 삼남매가 용감하게 반전 포인트 정말 딱 한 가지만 뽑는다면? 가족인 것 같아.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이 시대에 돌고 돌아오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온기를 모두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 너무 좋은 말이야. 삼남매가 용감하게 관전 포인트 딱 한 가지만 꼽아본다면? 이게 진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힘듦이 있잖아. 그거를 누구한테도 한 번씩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우리 드라마에서는 그걸 얘기를 해줘. 그런 걸 보면서 아, 내 주변에 지금 스쳐가는 이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구나.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좋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괜찮지? 시청자 여러분, 저희 삼남매가 용감하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드라마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사랑,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방사수도 잊지 마세요. 9월 24일. 첫 방송이에요. 네, 마지막엔 존댓말 해드릴게요.